오늘 학술회의 두 번째 패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주제는 지속가능 개발 협력을 위한 민간 재원 활용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한 90분, 100분 정도 지금 패널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지정 토론 세 분 선생님께서 해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패널의 성격은 민간 재원을 활용해서 개발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어떻게 본다면 어떤 학술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민해야 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하는 그러한 협력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패널에서도 많은 고민과 그에 따른 어떤 해법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번 패널도 지난 패널에 이어서 민간 재원이 개발 협력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활용되어야 하며 개선되어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통합적인 그러한 고민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오늘 발표 토론 선생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맡아 주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지선 박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를 맡아 주실, 두 번째 페이퍼는 네 분 선생님께서 공저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실 선생님은 남수정 박사님이십니다. 남수정 박사님.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페이퍼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은진 선생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조은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 각각 연구에 대해서 세 분 선생님께서 각각 토론을 맡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숭실대학교의 김지영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에 전북대학교의 박지현 교수님이십니다. 네. 세 번째 한국수출입은행의 구윤정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학술회의도 그렇고 이 패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한국수출입은행에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오늘 좋은 학문의 장을 열어주신 한국국제정치학회의 박윤희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년간 보면 우리 국제정치학계, 특히 국제정치경제 IP에서 보면 개발협력 분야가 가장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연구가 심화되고 다운화된 아젠다들이 개발되고 있는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했던, 또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예, 아무튼 그때는 IP를 준비했던 분들이 전부 다 트레이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과 동북아 3국 간의 무역 분쟁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고 경험적인 분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 그때 무렵에 이제 IP를 했던 분들은 지금 다음 패널 또 사회보는 김소구 교수도 트레이드를 했었고, 저보다 조금 앞쪽에서 우리 좀 문정인 교수님이 또 그런 통상 관련한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IP 아젠다가 이제 점점점 확장되고 개발되고 우리 학계에도 IP 학자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다원적인 주제,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특히 이 개발협력 관련해서 또 전 패널에 의해서 민간재원 관련한 이런 아젠다들은 점점 심화보다 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미래를 대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아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한번 발표를 들으면서 또 토론을 들으면서 저희가 뭔가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선생님들께서는 15분에서 맥시멈 20분인데 가능한 한 15분에서 20분 내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토론 선생님들은 10분 내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고려하신 가운데 적절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이지선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국제정책학회 춘계 학술회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회장님과 섭외해주신 김영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패널 주제가 보니까 지속가능 개발 협력을 위한 민간 재원 활용이라는 패널 주제를 제가 공지를 받았었고요. 저의 발제목 오늘 제목은 한국 기업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개발협력과 민간 부문 참여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게도 이 논문을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작성을 중에 있어가지고 아마 못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PDF로 뒤늦게나마 이제 학회에다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 잠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실 최근까지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분야는 사실 이 분야는 아닙니다. 저는 원래 북한 발전, 북한 정치 경제 발전, 뭐 식량 위기 문제, 기금 문제, 체제 내국성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민간 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연찮게 관련 학술 프로젝트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그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분들의 인식과 생각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좀 이거를 학술 논문화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계기를 비롯해서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연구 주제는요, 기업의 입장에서 이들이 개발협력 사업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지는 동기성과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아까 뭐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민간협력, 민간재원, 뭐 ESG라는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지금 개발협력 업계에서도 많이 더 예전보다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도 점차 누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ODA를 운영하고 있는 공여국, 공여기관들 입장에서 민간협력과 민간재원 확보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담론들과 정책 제안들, 특히나 전략 문서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초보적이고 기초적이고 하지만 제가 가지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민간 주체들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개발협력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착안하게 돼서 이 논문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논문 제가 지금 문서를 화면에 띄워놨습니다만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발협력 분야에서 민간 부분의 참여와 인센티브 이슈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와 그리고 실질적 논의를 같이 한번 좀 추적해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라는 특수한 이 개발 생태계에서 기업들이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기회와 한계들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좀 묻는 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민간 부분 참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유사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서 PSE 그러니까 Private Sector Engagement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논문을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PPP라든지 뭐 다른 용어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PSE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새롭게 조금 더 담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지금 OECD에서 PSE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개발 성과를 위해서 민간 부문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수반하는 활동 자체,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활동 자체를 PS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PSE는 분명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국가들이 이제 하고자 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주제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잘 아는 OECD 안에 있어서 DAC 개발협력 위원 개발 원조 위원회 DAC을 보시면 여러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유독 이 민간 참여율이 좀 낮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보여왔던 공여국입니다만
굉장히 그 원조를 배분함에 있어서 원조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정부 주도적인 형태의 시스템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PSE라는 것이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당장 이거를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존재하는 과제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많은 이제 고민과 앞으로 PSE를 증진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를 고민함이 있어서 저는 제일 먼저 기업의 입장을 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의 동기성을 어떻게 우리가 유도시킬 수 있는지라는 좀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 논문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연구 배경과 선행 연구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E 연구 배경을 보시면 물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가 등장하게 되면서 마지막 이행 목표 17번에서도 민간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ODA만 공적인 재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목표화가 되면서 PSE에 대한 여러 가지 더 논문들이 더 많이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크게 여러 가지 논의축이 있습니다만 제가 집중한 논의축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제발전 규범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대형 또는 다국적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라는 지점에서 이제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의 개발 기여도와 그리고 개발 책임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측면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한 축은 개발 재원을 어떻게 다양화시키고 확대시킬 것인가, 그래서 민간 재원을 그 ODA와 함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차원을 논의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과 함께 사실은 저는 이제 PSE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학술적인 앵글을 갖기엔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원조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위자들이 협력을 하는 것인가, 협력을 도모할 것인가, 왜 ODA를 지원하는 것인가라는 좀 동기성의 그런 논의들이 사실 많이 누적이 되어 왔고요. 이 질문을 우리가 민간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관련된 동기성 논의들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은 논문을 뭐 다 지금 보진 못했지만 지금 현재 트렌드를 보니 국제협력 부분에서는 정부에 대한 특히 뭐 공여기관에 대한 여러 동기성 연구들이 굉장히 누적이 많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비정부 행위자,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기업의 동기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들을 협력하고자 하는 것인가, 왜 이들은 개발협력이라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단순히 이윤이라는 동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동기성의 다양적인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벌써 반이 지났는데 이제 반 내용이 좀 딜레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한국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PSE라는 추세에 있어서 이 국제적인 추세에 있어서 한국이 가지는 지금 지위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좀 찾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굉장히 정부 주도형적으로 지금 ODA를 딜리버리하고 있고요. 특히 양자 원조에 있어서는 80% 정도가 벌써 이제 국가 기관들이 이제 딜리버리를 하는 그런 좀 굉장히 비대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 하지만 OECD 다에 가입된 국가들의 평균적인 것은 양자 원조에서 50% 정도가 국가에서 담당을 하고 나머지 50%는 비정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비교적 봤을 때도 좀 정부 주도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구 기관은 예전부터 민간 기업이라든지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가 굉장히 비대했던 건 아닙니다. 이것도 2015년 이전에는요 민간과 민간 부분에 의해서 집행된 개발 사업의 퍼센테이지는 사실은 5대 규모 1%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적은 분야의 규모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새로운 조금 트렌드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OECD 다 가입한 국가들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2015년 이후에 0.6%였던 그런 민간 부분의 참여율이 2020년에는 8.6% 약
10배 이상, 지난 5년간 10배 이상이 확실히 규모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양자 원자 ODA 주는 전달 과정에서도 기업 역할이 일부 상승한 것은 보여지나 OECD 닥에서 보여진 강력한 트렌드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약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한국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했던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민간 부분이 참여하는 개발협력의 주요 분야, 섹터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농림수산업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설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설문 데이터는요, 제가 작년에 실시했던 연구에서 직접 민간 부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42분에게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이분들에게 왜 당신은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십니까? 라는 그냥 간단한 질문들 몇 가지를 주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데이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제가 요리함에 있어서,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 틀을, 신제도주의적인 틀을 가져와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이 신제도주의적인 틀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요거에 조금 뭐랄까요, 익숙한 분석 특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도, 제도에 대한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지만 의도하고 제도가 캡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인센티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도 보고 의도도 보겠지만 결국에는 행위자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갖고 결정을 하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분석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들을 기본을 했을 때 제가 보고자 하는 분석 지점은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2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는 인식 동기 차원, 두 번째는 수요와 적금성 차원, 세 번째는 사업 경험과 평가 차원, 이 세 가지로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설문지를 작성을 했고, 요거를 가지고도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좀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문조사에 대해, 설계에 대한, 그리고 응답자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에 계시는 담당자분들을 컨택하는 것이 가장 처음 힘든 과제였습니다. 누가 어떤 걸 하고 계신지가 파악이 좀 되지 않아서 여기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다른 코이카라든 다른 기관들의 협조를 요청을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협력 사업에 관련이 있으시거나 참여를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리스트업을 했고요. 그래서 총 214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응답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 42명에게 이 응답을 받고 설문을 조사 실시를 했고요. 응답자에 대한 통계적 분류를 좀 보시면 대부분 많은 분들, 64%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실 중소기업, 굉장히 작은 소규모의 기업에 속해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대기업에 속하신 분들은 10% 미만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촘촘하게 저희가 분야나 뭐 규모에나 이 기업이 얼만큼 이 참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지만, 러프하게 했을 때는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분석 내용을 인식 동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국제개발협력, ODA 그리고 SDG라는 개념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아주 기초적인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국제개발협력과 SDG에 대해서는 인지가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뭐 잘 알고 있다, 보통 알고 있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주목한 점은요, 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우리 국가가 왜 원조를 줘야 되냐는 것과 이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원조를 줘야 되는 동기성은 사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간극을 좀 체크해보고자 기업에게 물어봤을 때, 기업이 인식하는 우리 정부가 왜 개발협력을 줘야, 왜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많은 것은 개발 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 외에는 한국도 원조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원조를 줘야 된다라는 리페이에라 정신에 입각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당신이 기업에
일원으로서 왜 OD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합니까? 라는 동기성을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극명하게 사업 해외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자 한다라는 이윤에 굉장히 입각한 그런 동기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예산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고 싶어서라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 중에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영세한 규모, 소규모의 기업들을 지금 응답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한 그런 부족함, 그런 제한 사항들이 많이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얘기해 보면 국제협력과 개발협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 수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 상국의 수혜 경험, 국제사회에서의 도의적 책임 등 이렇게 가치 규범 중심적인 답변들이 주요 동기로 얘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을 인식할 때는 단순히 이익 중심적인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들도 다양한 동기들, 특히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그리고 국제 공공재라는 그런 차원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할 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차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기존에 진행되었던 다른 나라의 연구들을 본다면 단순히 기업들이 개발협력에 대해서 이해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런 요인들이 PSE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점들이 좀 분석으로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요 접근성 측면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기관들이 이제 기타 정부 기관, 정부 부처 그리고 이제 다른 NGO라든지 시민사회와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협력을 해서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런 기업들이 ODA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역, 어떠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냐 이런 것들은 좀 기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ODA 사업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들이 꼽는 애로사항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은 제가 좀 여러 가지 카테고라이제이션을 제시를 했을 때 이들이 첫 번째 말했던 것은 기업, 현지 기업 인프라 인력 부족을 먼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현지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점. 세 번째는 현지 정치와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점. 마지막은 현지 정부 정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무엇이 좀 도와줘야 되느냐, 담보되어야 되느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는 자금 조달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정보가 좀 필요하다는 점, 실적과 인력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정부 지원 제도와 정책이 좀 더 좀 현실적으로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거의 뭐 마지막 단계 됐습니다. 한 1년만 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지금 가장 많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가 어디냐? 사업 단계에 있어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사업 수행할 때 단계를 지목을 했고요. 특이한 점은 마지막으로 PPP 사업을 실제 이들이 자기들이 했던 사업들을 평가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나왔었는데요. 부정적인 답변한 부분들이 뭐냐? 바로 PPP 사업했을 때 법 제도라든지 정보 접근성들이 여전히 큰 문제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연구나 분석의 수준이 매우 지금 기초적이고 더 많은 지금 얘기들과 분석들이 나와줘야 합니다만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그들이 설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PSU라는 개념이 지금 새롭게 지금 떠오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PSU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접근들이 많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기업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를 좀 진행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다른 연구와 다른 논의들이 많이 진행돼서 또 잘 저희 나라가 PSE에서 또 좋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선 박사님께서 한국 기업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개발협력과 민간 부분 참여라는 주제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해당 기업의 설문조사까지 이렇게 그 결과물을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예, 나중에 좋은 토론 거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발표는 남수정 박사님께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개발 재원으로서 한국의 기타 공적 자금 배분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라는 주제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남수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남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그러니까 주저자 포함한 그 저자가 4명인데 주저자님은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시고 다른 두 분은 지금 논문학기 중이라 제가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 세션과 또 기회를 만들어주신 학회와 또 수출입은행 측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고 있고 또 국제사회는 전통적인 재원뿐만 아니라 민간 재원을 포함하는 혼합적인 그 재원의 형태로 개발 재원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다양한 개발 재원의 흐름을 측정하는 통계적인 수단으로서 TOSSD 그러니까 총공적 개발 지원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TOSSD에는 공적 부문의 활동뿐만 아니라 또 공적 부문의 지원을 받는 민간의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ODA뿐만 아니라 OOF 그러니까 기타 공적 자금 또 민간 자금, 인간 직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OOF라는 것은 ODA와 함께 공적 개발 재원으로서 TOSSD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OOF는 ODA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공적 자금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대상국의 사회 경제 발전 그리고 복지 증진이 주요 공여 목적이 아니거나 대상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증여율이 25%에 미치지 못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OOF는 ODA에 더불어서 공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민간 재원에 비해 개발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고 그리고 향후에 민간 재원을 또 개발 재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촉매제로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느 정도로 이 공적 자금이 개발 도상국으로 이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사례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2012년도에서 16년 사이를 끊어봤을 때 한국의 연평균 ODA 공여 규모가 약 14억 달러였습니다. 29개 당시 그 OECD 다크 회원국 중에 13번째 규모였는데 이 기간 동안에 OOF는 연평균 약 75.79억 달러로 연평균 ODA의 그 OOF 규모가 5배 정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이 다크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OOF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대한 그 규모의 OOF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ODA의 배분, 그러니까 한국이 어떤 수원국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ODA를 제공했는가라는 질문에 집중하고 있고 한국의 OOF 흐름의 흐름과 또 배분 결정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국내 선행 연구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한국의 OOF 배분 패턴이 ODA 배분 패턴과는 매우 상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시면 한국의 ODA와 OOF를 제공받은 개발도상국을 이제 소득 수준별로 구분했을 때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ODA의 경우 약 42.45%가 이 채빈 국가로 제공되었다면 OOF 같은 경우에는 LDC로 배분된 그 비율이 약 1.7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이 같은 기간 동안에 한국 OOF의 약 98%가 저소득국이랑 고중소득국에 배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흥미로운 점은 또 이 OOF의 경우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에 단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중국에 가장 많은 재원을 제공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섹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이 생산 부문 중 산업 부분과 또 경제 인프라 그리고 운송 저장 부분에 OOF가 많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ODA와 OOF의 이제 패턴 차이는 이제 OOF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 질문과도 관련되는데요. OF는 순수하게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할 배분될지 아니면은 비경제적 요인도 OF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저희 연구는 ODA 배분 결정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요인이 한국의 OF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그 한국의 OF 배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재하고 또 이제 OF 배분 요인에 관한 연구가 소수 존재합니다. 이제 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이제 ODA 배분에서의 결정 요인에서 사용한 변수와 또 OF 결정 요인의 변수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경제적 요인과 그 선행 연구처럼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되 또 OF의 특성과 이제 그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FDI의 결정 요인에서 사용했던 변수들 뭐 그러니까 공유국 간의 공유국과 그 수용국 간의 거리 또 부존 자원 또 언어 등을 그 추가적으로 변수로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연구의 이제 한계 중에 하나로 OF와 이 ODA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직접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ODA가 OF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OF가 사실 그 ODA에 비해서 당연히 양호적인 성격이 부족하고 또 상업적인 성격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자금이라는 점에서 이 OF가 혹시 인도주의적인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그 연구 설계에 반영하였고 한국의 OF 배분에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인도주의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세부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가설을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언급을 하지는 시간 관계상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 변수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서 그 OF의 경우에는 ODA에 비해서 이제 양호성이 낮고 프로젝트의 수익이나 리스크에 관한 고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둔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제 그 가정하에서 이런 가설을 세웠고 정치적 요인으로는 그 이제 크게는 OF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자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부패 통제라든지 법에 의한 통치라든지 정치적 안정성과 같은 어떤 대상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공여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 수원국의 그 수원국에 대한 원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착안을 했고 이제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서 공여국이 자국과 정치적으로 유사한 견해나 입장을 가진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OF를 이제 활용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변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년이고 해당 기간 그 OECD 다크 수원국 목록에 포함된 모든 국가 그리고 수원국 목록에는 없지만 한국이 OF 그리고 ODA를 제공한 국가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했고 이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를 통합한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독립 변수와 그 모든 독립 변수와 통제 변수를 이 종속 변수의 전년도 시점 그러니까 T-1의 값을 사용하였고 다양한 변수들 사이에 어떤 인과적 관계의 그런 복잡성을 고려해서 또 이제 그 모든 변수를 3년치 평균값을 구하고 또 이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보는 그런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통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중위소득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OF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들 대상으로 이제 따로 이제 구분해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술 통계 결과 넘어가도록 하고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전체 이제 그 모형에서는
1인당 GDP, 그다음에 부존 자원 생산 비중, 무역 규모, 그다음에 거버넌스 수준, 유엔 총회 투표 일치도, 또 이제 통제 변수로 사용했던 인구, 그리고 수도 간의 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 기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대상국의 1인당 GDP 그리고 거버넌스 수준은 이 독립 변수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 그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FDI 그 변수를 제외한, 그러니까 그 FDI에 대한 그 총 그 수원 그 규모를 제외한 정치 경제적인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값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전통적인 뭐 경제적 요인 또 정치적 요인 이러한 변수들이 한국의 그 OF 사례에서도 어느 정도 그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존 자원의 경우에는 그 부존 자원과 또 유엔 그 총회 투표의 일치도가 그 음해 방향으로 이제 유의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유의해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이제 부존 자원에 대한 그 변수로 활용한 것에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자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그 한국이 중요시하는 어떤 전략 자원과 또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총합적으로 그 상대국이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이 그러니까 중요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OF의 어떤 영향력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허위적인 상관관계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표 유사도가 이제 마이너스로 뜬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또 뭐 특히 뭐 냉전 시기에서는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또 어떤 이념적으로 일치하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 이런 게 되게 통상적인 연구 결과였었는데 저희 연구 그 분석 결과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이제 유사한 성향을 가지는 국가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를 포섭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서 OF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제 변수의 경우에는 대상국의 인구가 많을수록 그리고 수도 간의 거리가 이제 가까울수록 더 많은 OF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주의적인 고려나 ODA 관계, ODA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중위소득국을 대상으로 따로 분석한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모형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독립변수 중에서 이제 경제적 요인으로 사용했던 변수들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 모형에서는 그 FDI 같은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었는데 이 중위소득국 같은 경우에는 FDI 변수가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경제적 요인에서 이 개수들이 다 그 기본 모형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추정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대상의 그 분석 결과인데요. 아시아 대상 국가 역시 이제 경제적 요인이 다 유의한 것으로 FDR 제외하고 이제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중위소득국과 다른 점은 ODA 변수가 이제 아시아 지역의 그 대상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ODA와 OF가 그러니까 같이 투입됨으로써 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분석 모형에 비해서 아시아 그 모형의 이제 차이점은 그 무역 규모랑 그 다음에 수도 간의 거리 그 추정 개수가 그 유의하다라는 점이 또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설 충족 여부는 아까 이제 설명드린 내용으로 좀 종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연구 분석 결과를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경제적 변수가 이제 한국의 OF 배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되게 유의한 영향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OF 배분에 있어서 정치 외교적인 목적의 경우 우호국가의 그런 관계를 돈독히 하기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국가를 새롭게 포섭하는 데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소득 수준별 그리고 이제 지역별 배분에 있어서 이제 모형을 따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향후 이제 OF와 관련한 또 OF 포함한 다른 개발 자원의 어떤 배분에 있어서 이러한 지역별 차이 그리고 소득 수준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OF 배분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고 또 한국의 공적 개발 재원 배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런 변수 간의 허위적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생성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인터뷰 등을 통해서 좀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수정 박사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경험적 결론을 좀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민해야 될 허위적 관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또 고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 재원을 활용한 지원 제도와 사례라는 주제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은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증진자금팀 팀장 조은진입니다. 오늘 국제정치학회에서 이제 저희 자금이 사실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좀 소개를 좀 해드릴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EDPF 이제 추진 배경 그리고 EDPF 개요 그리고 지원 사례 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사실은 한국 ODA 규모가 이제 금액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ODA GNI 비율은 이제 0.16%를 2021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ODA 증여 등가의 기준으로는 21년에 29억 불을 기록했고 29개 다크 회원국 중에 15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ODA GNI 비중은 사실은 뭐 0.16%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위권을 26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보시면 사실 0.15%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뭐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GNI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ODA GNI가 사실 예전에 뭐 2차 기본계획 때 아시겠지만 25년에 뭐 0.25%를 달성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계획상으로는 상당히 좀 미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ODA 예산을 한없이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자금이 이제 2016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경협 증진 자금이라고 되게 생소하실 텐데 이제 이 자금은 저희가 그 수은에서 조달한 재원, 그러니까 민간 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은에서 보통 대출을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하는데 그 자금을 사용해서 ODA를 제공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근데 수은에서 조달을 하다 보니까 그 시장 금리로 조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어쨌든 ODA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조달한 금리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그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조달한 금리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개도국에 제공하는 금리의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기재부에서 EDCF로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ODA에 기록되는 금액은 그 2차 보전 받은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대출이 나간 금액에 이제 증여율을 곱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ODA의 개념이 제가 그냥 좀 간단하게 써놨는데 흔히들 헷갈려 하시는 게 그
재원은 사실은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가 이제 주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오피셜이, ODA 오피셜이 그런 의미고, 디벨로먼트는 당연히 개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시스턴스는 뭐, 그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증여율 이제 대출이니까 이제 낮은 금리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지원을 해주면 뭐 그런 조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ODA 조건으로는 주는 주체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받는 그 개도국에 대한 주체는 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OECD 다크의 리시피언트 컨트리로 기록만 되면 그 주는 주체가 공여국이기만 하면 민간이든 그쪽이 정부가 받든 민간이 받든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 EDPF 자금도 뭐 정부에도 주고 지금 민간 쪽에도 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2016년에 처음 법이 생겨가지고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3차 기본 종합 기본 계획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차 기본 계획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재원을 그 19년 대비 30년까지 이제 두 배 이상 확대하는 거를 우선은 목표로 삼았고, 유무상 비율은 증여등가의 기준으로 4대 6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증여등가의 기준이라는 게 EDCF 같은 경우에는 증여율이 한 8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산 대비로 하면 한 5대 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유상 쪽 예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EDPF가 탄생하게 되는 또 배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비구속성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이 지금 60% 정도 이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확대가 되면 그 비구속성 비율 달성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확하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3차 국제개발운영 종합기본계획에 이제 민간재원 기반의 그 저양화성 차관을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EDCF랑 EDPF를 연계해서 이제 혼합구명 활용도를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요건 EDCF랑 EDPF를 다들 좀 헷갈려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정리를 해봤는데요. EDCF는 100% 예산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재원을 그 개도국 개발 사업에 이제 재원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가 뭐 EDCF는 아시겠지만 매우 싸서 뭐 0.01% 뭐 이제 채빙국 같은 경우에는 40년, 15년 뭐 이 정도로 아주 고양화성에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EDPF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은 자금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금리를 EDCF로 정도까지 내리는 것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조금 저양화성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언타이드 자금이기 때문에 수원국에서 상당히 수요가 이제 요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거는 EDCF랑 이제 저희가 수은에서 지금 세 가지 자금을 이제 개도국 앞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EDCF와 이제 EDPF가 있고, 이제 수은금융은 뭐 상업금융이니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DPF는 뭐 저희가 중소득국이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뭐 저소득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채민국도 수요가 있으면 이제 ODA 자금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6년에 도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ODA 확대에는 상당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향후에 이제 어쨌든 그 예산 으로만 하기에는 이제는 좀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우리나라 ODA가. 그래서
ODA 확대에는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정부 대상으로도 지원을 하고요. 이제 PPP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 PPP 사업을 수행하는 SPC에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뭐 기업이 참여하는 SPC가 좀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에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한 1%에서 3% 정도 되는데요. 이제 EDCF에 비해서는 되게 비싸 보이지만 이제 최근에 MDB들도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요청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EDCF에서 이제 FS랑 환경사회 영향 평가를 무상으로 지원하듯이 그 EDPF 사업을 할 때도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뭐 FS나 환경사회 영향 평가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수출입 은행에서 하는 여신이기 때문에 아주 신용도가 나쁜 또 국가는 지원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EDCF 지원 대상국 중에 아주 신용도가 나쁜 국가를 제외하면 한 40개국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또 언타이드이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이 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 2차 보전으로 그래서 그래도 뭔가 그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그리고 이제 그 협력국에서 경제개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이제 대규모 인프라 사업 위주로 사실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절차는 정부가 차주인 경우에는 EDCF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협의를 통해서 그 차주가 수원국 정부인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발굴하고요. 나머지 절차는 거의 EDCF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부가 차주인 경우가 있고 그 민간이 차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주인 경우에는 EDCF와 동일하게 수원국 정부에 대출을 해주고 이제 사업 실시 기관이 뭐 컨설턴트든 뭐 그 이제 공사하는 이제 본금의 계약자를 이제 비딩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똑같고요. 대신 저희는 국제 경쟁 입찰로 해서 이제 오픈을 모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P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수은 PF와는 그 절차는 동일하고요. 그 SPC 앞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은 저희는 그 국제 경쟁 입찰이 또 들어가야 돼서 EPC 계약의 국제 경쟁 입찰이 진행되는 좀 대규모 PPP 사업인 경우와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 PSI 그 OECD의 기준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프라이빗 섹터로 그 수원국에 지원을 해주려면 그 이제 상업성 있는 그 이제 상업금융기관이 사실은 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저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디셔널리티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들어갈 때는 이제 사업이 사실은 국가가 좀 어렵거나 이래서 그 사업성이 충분히 안 나오는 거죠. 저희가 안 들어가면 이제 어쨌든 그 PPP 사업을 하려면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좀 저금리로 금리를 제공해줘야 사업성이 나오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생긴 지가 한 5년, 2016년, 그러니까 7년 정도 됐고 첫 승인이 2019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이 3개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올해 사업이 2개 승인을 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한 3개 정도, 3, 4개 정도로 이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요 3개 사업을 지금 승인을 했고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인도네시아의 도수로 건설 사업은 2억 불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EDCF가 2010년에 까리안댐을 그 승인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 그 정수장 사업을 또 이제 K-Water하고 YFC 뭐 이런 쪽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뒤쪽에 PPP 사업으로. 근데 이제 댐에서 그 정수장까지 수로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수로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2억불을 작년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제경쟁 입찰로 네, 지금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네팔 사업은 PPP 사업이고요. 이제 수출입 은행도 들어가고 저희도 들어간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은 이게 사업 규모가 한 이제 저희가 지원한 게 한 3억 불 한국에서 되고요. 총 사업비가 5억 불 정도로 대규모 사업이어서 EDCF 재원만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토목 분야를 저희가 떼어서 저희가 지원하고 이제 요 부분도 언타이드로 제공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원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EDPF, EDCF랑 구별을 하셔서 제도와 사례를 알기 쉽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 분 선생님 발표가 다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각각 지정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숭실대학교의 김지영 교수님.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김지영입니다. 오늘 세 분 그 발표 선생님들 너무 재밌게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10분 이하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 의식 자체가 ODA에서 개발 재원 민간 협력 민간의 역할 뭐 이러한 주제인데 사실 좀 크게 보면 처음에 저도 원조 ODA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어떤 설명 변수 같은 거는 빈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ODA라는 것이 어떻게 빈곤 타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 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좀 하다 보면 빈곤 왜 빈곤할까 많은 원인이 있지만 실제로 사실 원조라는 것이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 발전의 역할을 빈곤 타파에 초점을 둬서는 할 수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ODA의 역할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변수가 뭘까? 빈곤 타파일까? 아니면 수원국의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일까? 지금 시대는 아무래도 후자로 좀 패러다임이 바뀐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이 논의를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국들의 빈곤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사실 1차적인 원인은 실업이라는 문제. 사람들이 이제 뭐 직장이 없는 거죠. 그럼 왜 직장이 없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많은 국가들이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이 발전돼 있지 않구나. 그래서 결국에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빈곤 타파는 뭐 절대 빈곤을 구제 정도는 모르겠지만 수원국의 발전을 일으키고 이끌기는 매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이 프라이빗 섹터에 대해서 조금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논의에 있어서 민간이 ODA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른 인센티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관과 그래서 이윤이라는 것이 없이는 사실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또 기업이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이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어떤 요소가 아닐까? 우리가 기업을 ODA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라는 것에 동기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발전을 보는 시각도 이렇게 뭔가 빈곤타파가 아닌 좀 파트너십 개념으로 봐야 이런 공감대 같은 게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지선 박사님 논문을 보고 저는 뭐 이런 문제의식부터 많이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한국이 뭐 PPP나 뭐 PSE나 이런 거에 참여가 저조하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는 지적되어 온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에서 보면 기존에 일단 이 관련 논의가 아주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좋은 이론 틀을 매우 분석적으로 제공하셨고 그거에 기반한 설문 문항을 이제 도출해서 설문을 조사하고 행위자를 설명한 거는 매우 이론적이고 분석적이라고 보입니다. 기존의 어떤 한국의 PPP의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했던 유사한 연구에 대한 소개가 좀 더 있으면 조금 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어떠한 설명이 다르고 어떠한 설명을 유사할지를 좀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의식은 매우 공감이 되고 오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사실 어떠한 얘기가 논문에 있냐면 이 기업의 그 입장에서 동기성 연구라는 거는 어떤 ODA의 협력의 형태나 ODA를 얼만큼 하냐라는 수준뿐이 아니라 그 기업이 파트너로 이 ODA를 참여를 한다라는 거는 원조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를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도 큰 공감대를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뭐 ODA의 양이 더 늘리기 위해서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뭔가 빈곤 타파에 넘어서 파트너십으로 양국이 성장하면서 또 그 수원국 입장에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야말로 민간 영역의 발전을 이끌어올 수도 있는 매우 좀 장기적이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사실 명료하게 잘 쓰신 논문이고 이 분명히 많은 이제 잠재성을 갖고 출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은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그 서베이 조사를 좀 묘사적으로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많은 질문에 대한 답들이 보다 더 질문을 더 요구하는 답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개의 어떤 심층 인터뷰를 하면 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 내용들을 좀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뭔가 이렇게 분포를 보는 질문들이 많았다면 좀 더 심층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시면 좀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뭐 네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간결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엔 두 번째로 전북대학교의 박지원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의 박지원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학회 그리고 수출입은행에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전주에서 그 기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서울을 와서 서강대 앞에서 40분을 헤매다 왔는데요. 새삼스럽게 네 그렇네요. 그래서 왔는데 온 보람이 있습니다. 발표해 주신 새 그 논문들이 다 너무 재밌어서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그 제가 담당한 논문 이외에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두 번째 논문의 코멘트를 맡았는데요. 그 사실 정원주 교수님 이 연구팀은 제가 한 세 달 전쯤에 충청북도에서도 한번 뵀어요. 우리 정원주 교수님이 이렇게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그 일들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늘 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되게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는데 역시
그 중요한 연구를 다 찾아서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OF에 관한 연구가 사실 국내에는 거의 다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연구를 해주셔서 사실 비슷한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 남수정 박사님이 말씀 주셨지만 사실 OF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읽어가면서 정말 독자 입장에서 제가 그렇기도 하고 조금 개념을 가다듬는 그런 질문들을 몇 개 가지고 와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재미있게 설계를 해주신 가설이나 변수들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처음에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되게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 ODA에서도 증여율이 높은 증여율이 낮은 경우에는 저희가 론도 있고 그란트도 있기 때문에 이 OF가 ODA에서 말하는 론과 뭐가 다른지 이 얘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도대체 뭐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공감하기가 조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OF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주시면서 얘는 개발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민간 제안에 참여를 독려한다고 말씀을 주셨으나 이게 저희가 이게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민간 참여를 얘가 어떤 방식으로 독려할 수 있을까? 얘가 담보할 수 있는 공공성이라는 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명확한 이해가 어려워서 설명을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연구 배경 말씀 주실 때 자 봐봐 ODA는 OF는 ODA랑 이렇게 배분 패턴이 달라라고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팩트를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연구에 도입되는 변수들은 ODA 결정 요인 변수와 동일하게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배분의 패턴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이 ODA 말고 ODA 배분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들이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됐는데 갑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어서 어쩌면 또 다른 우리가 그 팩터들의 관심을 조금 더 깊게 갖는다면 훨씬 더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걸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ODA 결정 요인을 분석할 때 왜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인도주의적 요인들을 살펴보는 까닭은 ODA의 기대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그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OF에 대해서 우리는 뭘 기대하는 걸까? 라는 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OF의 기대 효과는 사실 ABC예요. 그러니까 ABC를 기대하려면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라는 스토리텔링이었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신 코멘트 중에 그 ODA랑 OF랑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말씀으로 설명 주실 때 이렇게 설명 주셨어요. 그러니까 ODA라는 공공성이 거의 대부분인 재원이 먼저 개도국을 가서 좀 살만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OF라는 약간의 민간의 성격을 가미한 혹은 민간의 재원을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성격의 재원이 들어가서 좀 조금 더 탄탄하게 얘들의 발전을 그 견인한다라는 그런 일종의 역할 분담을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할 분담이라는 게 이게 지금 동시에 들어가는 역할이 아니라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 역할인데 지금 분석 모델에서는 사실은 이런 시간차의 결과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나중에 그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시간차들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이런 시간차를 두고 OF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ODA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 지역에서 OF가 들어가서 또 그걸 바탕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메커니즘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실증 분석이라면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다. 그리고 얘 둘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변수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ODA와 OF의 가장 큰 성격의 차이를 이제 민간의 영역들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가를 보시면서 얘는 FDI랑 좀 유사성이 있어. 그래서 FDI 결정 요인을 빌려오셨는데 사실 빌려온 요인들이 인구 규모, 수도관 거리, 영어 사용국 여부인데 빌려오는 것까지는 맥센스 했는데 빌려오고 나서 보니까 얘가 도대체 OF랑 무슨 상관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왜 통제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요. 너무 이제 그 FDI 선행 연구들에 기대서 우리가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소결 중에 너무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는데 두 번째 소결이 OF 배분은 정치적 외교적 목적을 기준으로 우호국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국가들을 새롭게 포섭하는 데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결정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저희가 지금 그 돈을 썼는데 기부를 했는데 경제협력을 했는데 한 대상이 보니까 우리와 정치적인 우호적인 성격이 덜한 국가들에 지금 돈을 썼단 말이죠. 이건 조금 그 안을 들여다보고 사례를 봐야지 저희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 괜찮다면 저는 그 이지선 박사님 논문이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논문인데 제가 이지선 박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인데요. 그 꽤 오랫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제가 무슨 뭘 봤었냐면요. 저는 이제 인터뷰는 못했고 그 기업사회 공헌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기업사회 공헌 케이스들이 쭉 매년 백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개 사례를 가지고 KSDG랑 짝을 연계를 분석을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거의 다 매칭이 되고 있었어요. 물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자이지만 최근에는 그 이윤이 일종의 이미지를 통해서 훨씬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제 기업사회 공헌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개발협력 활동들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꼭 그런 논의들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마지막에 은행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르실 텐데 은행에서 팀장님 되게 높은 제가 은행에서 근무했었거든요. 은행에서 팀장님 진짜 높으시 제가 오늘 깜짝 양쪽에 팀장님이 계셔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높은 분이세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내공이 느껴지는 발표를 해주셔서 진짜 공부가 많이 됐는데요. 제가 사실 이 단어를 처음 들어서 익숙지는 않지만 문득 드는 생각이 확실히 공여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의 볼륨을 크게 확대하는 데는 이 새로운 단어가 큰 도움이 되겠다. 수원국은 어떨까? 근데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이 기금이 지금 언타이드로 가기 때문에 수원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언타이드가 갖고 있는 우려하는 저희가 부분들이 있잖아요. 괜찮을까? 이게 물론 지금 아직 시범 사업이 3개밖에 안 됐지만 혹시 기대하는 바, 우려하는 바가 어떠신지를 좀 한번 말씀을 들으면 저희 공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재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했어서 좀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그런 코멘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수출입은행의 구윤정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두 분 팀장님께서 발표하시고 토론하시는 건데 두 분은 다 아시는 내용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을 또 우리 학회 회원들을 위해서 예, 좀 이해도를 더 높여주시기 위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은희 팀장이 소개해 주신 거는 저희 은행에서 이제 다 취급하는 이제 금융 상품이고 저희도 비슷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뭘 코멘트해야 되나 싶었는데 앞서 이제 이지선 박사님 발표해 주신 거랑도 사실 연관이 큰 범주에서는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개의 발표 자료에 대해서 이제 다 읽고 조금씩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제 학문적이나 이제 약간 이론적으로 논문에 대해서 코멘트 해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실무하면서 나름 이제 개발협력 분야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느꼈던 부분들이나 이제 경험한 것들 좀 공유해드리면서 학자분들이 좀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이지선 박사님 발표해 주신 거에서 보면 이제 PSE가 한국에서 난제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NGO와의 협력을 제외하면 사실 민간과의 협력은 이제 공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다른 데서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이제 논문 초반에 말씀하신 이제 피어러닝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하셨는데 이 PSE에 대한 이제 피어러닝 보고서 작성한 데 사실 제가 참가를 좀 꽤 오랜 기간 했었거든요. 닷컴으로 하면서 그때 보면 사실 저희만 문제가 아니라 공여국 다른 이제 선진 공여국들도 다 민간 기업하고의 협업에는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왜 난제인가 요거를 이제 사실은 뭐 학문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PSE를 하고자 하는 게 이제 ODA를 공여기관이 전달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면도 있지만 그 ODA를 민간을 통해서 전달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민간이 그 공공기관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전문성이나 뭔가 다른 우위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현지화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전달자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현지 민간 부분을 개발시키려면은 아, 이쪽 민간 부분이 같이 가서 협업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메이크 센스에서 이제 일어난 건데 앞에 이제 설문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대부분 이제 소기업들이 ODA 예산을 받아서 현지에서 일회성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부나 공공 부분 입장에서도 개발 효과나 사업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파트너를 찾는 것도 사업을 찾는 것도 사실 힘든 면이 있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경제를 정책이 이끌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 기업이 어쨌든 그 개도국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빈곤국에 가서 현지화할 수 있는 유인이 뭐가 없다면은 그거를 정책으로만 이끌어 가는 데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릴 거는 이 PSE가 전달자 바꾸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사회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사실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이런 현지에서의 그런 활동들이 이런 국제개발협력 ODA 활동하고 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걸 하자는 게 또 PSE 논의의 이제 초점이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이제 대기업을 자꾸 터치하는 걸 또 대기업들도 싫어하고 또 같이 일을 하자 그러면은 공공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크고 과실성 있는 한두 명의 파트너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또 특히나 이제 아시아 사회에서는 뭐 특혜 시비나 뭐 이런 걸로 항상 번지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좀 난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은행에서 발표해 주신 자료 보면 이제 네팔 수력 발전 사업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효과적인 PSE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하고 뭔가 장기적인 계약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상업적인 동기를 가진 계약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네팔 정부가 공공재로서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들이지만 이제 거기서는 SPC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투자한 민간 기업인 SPV가 이제 장기 계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이제 보장받고 전력을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한 30년간 공급해 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되게 효과적인 PSE 모델인데 이제 아까도 이제 사업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 하나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 건의 사업을 발굴하려면 사실 타당성 조사가 100건은 이루어져야지 그중에 하나가 이제 성공하는 케이스라 돈도 되게 많이 들고 또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이 그럼 적절한 민간과 공공 그 공공 부분의 리스크 쉐어링인가 이 부분도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이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협상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좀 사례 창출이 어려운 면은 있지만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은행에서는 많이 프라이빗 섹터 인게이지먼트를 이제 실행해보자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OF 연구도 저 되게 놀랍게 봤는데 그 사실은 그 다크 통계 작업반에서도 제가 올해 좀 몇 년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이 OF에 관심 갖고 이제 연구하신 학자분들이 외국에는 조금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처음 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사실 이 OF 통계 자체가 ODA 통계랑 달리 이제 상세 내역도 공개가 안 되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통계 퀄리티가 되게 떨어집니다. ODA 통계는 사실은 보고 유인이 있죠. 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상세히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내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OOF는 사실 그런 유인이 없기 때문에 뭔가 그 공여국들에서 정보 수집할 때 자체도 누락 정보도 너무 많고 이제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한국이 이제 유독 OOF가 많은 점을 이제 강조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아까 1세션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해요. 1세션에 보시면은 분명히 정혁 교수님이 미국의 DFC가 제일 큰 규모로 공여한다. 근데 안 나오잖아요 통계.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 보고를 안 하는 거거든요. 한국이 이제 통계 보고를 열심히 하는 이게 성실한 보고자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연구자분들이 많이 할 수 있게 좀 퀄리티가 높아져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진짜 결론 소개를 내주신 거는 되게 당연하고 되게 현장에서 봤을 땐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OF 통계에 반영되는 거는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저희는 아직 DFI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이나 이제 해외투자금융이 다 집계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투자 거래가 있고 수출 거래가 있어야 금융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거래를 결정짓는 요인하고 이 OF 배분을 결정짓는 요인이
결론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처음 1세션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무슨 개발금융 쪽이 좀 더 활성화되고 OF 그게 이제 OF 통계에 잡히면 좀 더 학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연구 활동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한국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운 말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좋은 연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현정 팀장님께서 현장 경험에 근거한 그러한 보완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패널이 지금 민간 재원을 활용한 개발협력 관련 제도 사례 등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요. 뭐 지금 발표 토론 과정에서 어떤 뭐 이견이라든가 부딪힘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말씀을 발표 선생님과 토론자 선생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마무리를 우리 발표 선생님들께 1, 2분씩 그냥 마무리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선 박사님. 네, 1, 2분 안에 하겠습니다. 구윤정 팀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부기관에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기업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하고요. 작년에 했던 그 연구 사실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기업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기관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기업만 하이라이트를 했지만 사실은 정부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도 이제 그때 느꼈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까지 확장해서 연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정 교수님하고 박정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 해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논문 디벨롭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도 네. 그 커멘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지영 교수님 그 굉장히 꼼꼼하게 저희 논문 읽어보시고 그 피드백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주신 코멘트들을 종합해 보면 논문이 좀 친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의 이제 나름의 그 디펜스는 OF를 글로만 배워서 그렇다 이렇게 좀 변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구윤정 팀장님이 말씀을 들으니 아 후속 연구는 힘들겠다. 또 여기까지 가고 나서 약간 좀 좌절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제 논문 디벨롭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이제 그런 메커니즘 이 OF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ODA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차이점에 좀 더 주목을 한다면 그 다른 또 연구 주제로 연결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딱 한 가지만 그 이제 조금 그러니까 코멘트 주신 거랑 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자면 그 ODA와 OF에 관한 그 역할 분담이 시간차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모든 독립 변수를 다 T-1로 다 사실 그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그런 그 통제는 다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 이제 그 재원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또 이 변수를 ODA에 대한 그런 변수만 사용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과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아까 박지현 교수님께서 이제 언타이드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EDCF는 타이드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EDCF든 수은이든 뭐 간접이든 직접이든 좀 연계되는 사업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EDCF 이제 사업 중에 뭐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현지에서 구매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 말로는 현지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한국 기업이 수주를 한다 그래도 한국 기업이 가져가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토목 사업 위주로 사실은 좀 EDPF는 좀 진행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수주를 해도 사실은 한국 기업이 많이 가져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단순 토목 사업은 이제 현지 기업이 언타이드로 탈 수 있게 이제 푸는 방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두 번째 패널 지속가능 개발협력을 위한 민간 재원 활용이라는 패널의
네,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다른 선생님들은 소개하고 저는 소개 안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외고대학교 이상환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그 다음에 또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 패널을 지원해 주신 수출입은행과 그 다음에 또 오거나이즈 해주신 우리 박인희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도움이 많이 되는 패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